Hi everyone, 안녕하세요. Teen Times World News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되게 특이한 그 요트대요. 야트인데, 여기 보니까 제목은 그렇게 막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Super yacht made with illegal Burmese wood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가 illegal이라는 거는 불법이 되겠죠. 그래서 범하산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Burma, 미얀마죠. 이름의 형용사형이 되겠네요. 범하산 불법 목재로 만들어진 슈퍼 요트가 되겠습니다. 슈퍼 야트. 이게 정확하게 어떤 사연일까요? 여기 사진을 보니까요. The Independent reported on April 6th that Nobiskrug, a shipyard in Germany, is said to have used illegally sourced wood to build a super yacht for a Russian billionaire. 자, 인디펜던트지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거죠. 지난 4월 6일 지났지만요. 이 사실을 이제 보도를 했는데요. 독일의 노비스크룩이라는 데서 자, 이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라는 것이죠. 자, 무슨 얘기냐면요. 러시아의 아주 억만장자, 그러니까 굉장한 그 러시아의 부자를 위해서 슈퍼야트를 짓는데, 이것까지야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불법적인 거 이렇게 자원에 목재를 사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거에 따르면 이런 얘기가 되겠죠. This is after a claim made by public prosecutor Axel Bieler, who said that the sailing yacht A was said to have been built using illegally acquired teak from Myanmar, one of only four countries that grow teak trees. 바로 그 illegally sourced 그 wood가 이제 티크 나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거는요. 어떤 지금 이러한 보도의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검사가 되겠죠. 그래서 prosecutor인 악셀 비일러 씨에 의해서 제기된 주장에 따른 것인데요. 자, 이분이 얘기하시기를 그래서 who said that이 되겠죠. 그래서 이 검사가 이 뒤에 것을 주장을 했다는 거죠. Sailing yacht A was said to have been built. 자, 이거가 무엇을 사용해서 된 거냐면은 불법적으로 획득된, acquired 된 티크 나무가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Burmese라고 했는데 바로 미얀마에서 공수한, 그죠? 미얀마에서 가지고 온 불법으로 획득된 그 티크 나무를 이용하여서 자, 건설이 되어진 것으로 그것이 이제 얘기가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미얀마의 티크 나무라고 치면 one of only four countries that grow teak trees. 이 미얀마는요, 바로 티크 나무를 키우는, 그죠? 티크 나무가 생산되는 전 세계에서 네개 나라밖에 없다고 하네요. 그 중에 하나인 그 미얀마에서 이제 공수한 티크 나무를 이용한 것이라고 이것이 이제 그거를 보도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주장에 따라서 또 인디펜던트지에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입니다. Experts analyzed the composition and ring structure of wood samples used in the construction of the 143-meter sail-assisted motor yacht. 자, 이 전문가들이 이걸 도대체 어떻게 알았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목재 샘플, 그죠? 목재 샘플의 링 스트럭처가 되겠죠? 그 모양과 구성 요소와 나이트 이런 것을 보고 나서 이걸 분석한 것이죠, 전문가들이. 그걸 보고, 아, 이거는 미얀마산, Burmese, 티크 트리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그 슈퍼 야트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33m 길이의 그 모터가 달린 이 요트의 건축에 이거의 그 제조에 사용이 된그 목재 샘플을 확인한 결과 이러한 결론을 낸 것이죠. Results show that the timber used is likely to have come from forests in Myanmar, where exporting raw teak is prohibited. 자, 이게 이제 좀더 구체적인 설명인데요. 이런 애널라이즈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자, 사용된 목재가 이제 이거는 완전히 100% confirmation이다라기보다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얀마의 그 숲에서 그런 산림에서 가지고 온 것으로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바로 이 미얀마에서는요. 이그 천연 그 목재, 그냥 그 티크 나무 자체를 갖다가 수출하는 것이 불법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하네요.
A report from the UN's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says that Myanmar has lost more than 1.3 million acres of forest on average each year since 2010. 자, UN의 그 뭐 그 food and agriculture 그죠? 식 농업 그러한 기구에 따르면요. 미얀마에서는요. 2010년 이래로 그죠? 2010년 이래로 매년 평균 자, 130만 에이커의 땅을 지금 손실을 그 130만 에이커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땅이 지금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사라지고 있는 굉장히 심각한 환경적인 면에서도요. Allegations that the teak use did not come from a legal plantation began surfacing in October last year when the concern was first raised by the London-based NGO, the Environmental Investigation Agency. 자, 그럼 이 티크나무에 대한 관심은 어떻게 생길 것일까요? 자, 사용된 이 목재가 합법적인 어떤 그런 그 농장에서 수확이 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인 것이죠. 이것이 이러한 어떤 추정과 의혹 제기가 수면으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은요. 바로 지난 10월이었는데요. 자, 그때 런던에 기반을 둔 NGO 단체인 환경조사국이 되겠습니다. 환경조사 에이전시에 의해서 처음으로 그 의혹이 우려가 제기가 된 그 10월부터 계속해서 아 이거는 뭔가 되게 불법으로 수확된 그런 목재다. 이것 때문에 환경이 엄청나게 파괴되고 있다라는 그런 의혹이 제기된 것이죠. Beeler says it was unclear whether the shipyard knew about the illegal origin of the wood which was sold by Myanmar Timber Enterprise through Spanish supplier Teak Solutions. 하지만 이제 아까 프로스큐터의 말에 따르면 아까 그 독일의 시민아르드가 되겠죠. 거기에서 이거를 다 알고 있었을까에 대해서는 좀 불확실하다. 그게 분명하진 않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즉 이 목재가 미얀마 팀버 엔터프라이즈 미얀마 목재 뭐 회사에 의해서 수출이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수출된 이 목재의 불법적인 기원 원래는 그 사람들이 그냥 순수하게 수입을 해서 이런 거라고 해서 썼는데 그게 사실은 그 미얀마 내에서 불법적으로 수출된 것인지를 이 시미아르드에서 알았냐의 문제는 좀 unclear하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미얀마 목재 회사를 통해서 팔린 그거를 갖다가 또 스페인의 그 공급 업체인 티크 솔루션, 티크 나무 솔루션스라는 그런 회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중간 그런 어떤 과정이 있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거쳐서 구매를 했기 때문에 그 제조업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그들이 알고 있었느냐라는 거의 문제는 물론 불확실하다. 하지만 그 소스 자체는 굉장히 illegally acquired timber wood다라는 결론을 지금은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관련된 단어들 한번 문장 속에서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allegations that the teak used did not come from, 그렇죠. 합법적인 농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legal, 여기에 이제 IL 이렇게 붙이면 illegal 해가지고 불법적인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작년 10월부터 이러한 allegations가 표면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이제 surface가 이렇게 동사로 쓰인다는 것도 확인하시고요. A public prosecutor said that the sailing yacht A was built using illegally, 그렇죠. acquire이라는 건 뭔가를 얻는 것이죠. 획득하던 것인데요. 자, 이 티크나무가 미얀마에서 불법적으로 획득된, 그죠. 불법적으로 획득된 티크를 사용함으로써 지어졌다. 이렇게 분사 구문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처음에 이, public prosecutor가 제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자, it was unclear whether the shipyard knew about the illegal, 방금 봤던 문장이네요. origin. 자,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흘러흘러 캐고 캐고 들어가 보면 그 기원이 정말 불법적이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unclear 하다라는 얘기였죠. Myanmar is one of only four countries that grow 라는 거죠. grow. 그죠? 어떤 나무는 식물을 키우다, 재배하다. 티크나무를 재배하는 국가가 전 세계 4개국밖에 없었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되었네요.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